내가 유전자를 만들 때 여러분 염색체에는 이게 염색체면 염색체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나가죠 DNA가. 네. 그러면 염색체에 꼬리가 있어요. 이 꼬리가 염색체마다 꼬리가 있어요. 네. 이 염색체 꼬리가 염색체는 현재 일어난 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색체 숫자가 몇 개라고 그랬지? 염색체 수가 어머니 거 23개, 아버지 거 23개. 그거를 우리는 받아요. 받아가지고 몸을 만들어내. 46개를 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염색체가 DNA를 몇 개 만들어? DNA는 40만 개, 4만 개가 있어 없어요? DNA는 염색체 하나에 4만 개야. 그러면 곱하기 해봐. 염색체 숫자가 세포가 100조개니까 염색체가 4600조죠? 4600조를 갖다가 4만을 곱하면 1회 8400경이야. 1회 8400경에 DNA가 있죠. 그 DNA가 다시 DNA 하나에 유전자가 몇 개 있어요? 50만 개. 그러면 1회 8400경 곱하기 50만을 하면은 9200양. 양자 양 9200 양 하니까 이게 억 아니에요? 조 경. 그러면 양이 어디입니까? 억, 조, 경, 해, 자, 양. 요거 조 숫자를 세는데 100억 년 이상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셀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숫자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DNA에서 빠져나온 유전자야. 그럼 유전자에는 꼭 꼬리가 있어요. 알겠죠? 이 유전자는 전생에 가져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부모한테 가져온 거야. 전생과 부모. 알겠죠? 요거는 전생과 부모한테서 가져온 거예요. 요거 꼬리는 뭘까? 현생에서 내가 만든 거야. 알겠죠? 그 유전자 꼬리는 내가 만든 거야.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유전자 대가리에는 당뇨병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무 문란한 행동을 하고 운동을 안 하고 밥을 많이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 꼬리에 당뇨병 유전자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유전자 꼬리를 탁 잘라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병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걸 가해질이라고 그래. 가해질. 유전자 가해. 그래서 여러분 DNA를 수정해버리면 못생긴 부분은 다 잘라버려. 암이 있는 부분은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일란성 쌍둥이 잘 봐요. 유전자가 일란성 쌍둥이 똑같아. 똑같게 생각해서. DNA 유전자 염색체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뭐가 다를까? 유전자 꼬리가 달라. 얘는 오늘 학교 가서 떡볶이를 먹었어. 얘는 밥을 먹은 거야. 그럼 유전자 꼬리는 그걸 기록해놔. 알겠죠? 네. 오늘 누구하고 싸웠어? 그게 유전자 꼬리에 기록이 돼. 알겠죠? 네. 오늘 운동을 했어. 오늘 허경영을 만나서. 그러면 유전자 꼬리에 기록돼 안 돼? 네. 이거는 백궁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 유전자 꼬리에 이 안 졸리나 안 졸리다 졸리는 거 아주. 그 여자가 자기 혈액을 미국의 유전자 검사하는데 딱 줬더니 한 방울을 주는 거야. 한 방울 딱 줬더니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7%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자녀가 6명이야. 전부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많은 어머니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집안 식구들처럼 유방암이 다 걸려 죽었으니까 죽어도 괜찮은데 저 애들을 놔두고 내가 죽으면 되나. 그러니까 난 영화배우보다 내 가족과 함께 오래 살아야 되겠다. 쟤들 내 책임져야 되니 나 영화배우 못하더라도 유방 자르자. 이래가 두 개 다 잘라버렸어. 알죠? 네. 그럼 뭘 해서 혈액검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87%의 유방암 발병률이 딱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전생 부모 DNA에 들어있는 거야. 자기 꼬리에는 없어. 자기는 유방암이 걸릴 만큼 문란한 행동을 안 했어. 꼬리는 깨끗해.
그러니까 꼬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이거를 전생 때문에 오는 부모, 전생 플러스 부모야. 알겠죠? 네. 이게 유전자 자체거든. 그러면 유전자는 전생 거를 기록하지 않고 꼬리가 기록해.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가 다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유전자 꼬리가 이렇게 하나는 빼딱하고 하나는 반듯하고 달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와서부터 한 행동은 꼬리에 여러분 다 기록돼 있어. 그럼 나를 만난 게 유전자 꼬리에 들어가요. 네. 알겠죠? 네. 그러면 나쁜 거는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맞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러분이 때가 낀 데다가 세제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싹 녹아 없어지죠? 네. 여기에 네 개의 유전자 꼬리에 딱 붙으면 전체 유전자가 싹 바뀌어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사주도 같아, 난 날짜도 같아, 다 같은데 이름이 달라 안 달라?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날 그날 행동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요 학원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돼? 유전자 꼬리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 꼬리를 분석해 보면 금생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왜 암이 걸렸는지 다 나와요. 근데 부모에게서 오는 암은 그 피를 가지고 알 수 있어. 알겠죠? 네. 그리고 유전자 꼬리도 미국에서 분석해줘. 아, 당신은 전생의 유전자에는 당뇨가 없는데 현생에 당신 유전자 꼬리에 당뇨병이 나올 확률이 70%야. 이러면은 이걸 가위로 잘라야 되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자르는 기술이 지금 개발됐어. 알죠?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주와 같은 쌍둥이도 다른데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들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이 유전자는 99.9%가 똑같아. 동일해.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얼마가 다냐? 0.1%. 0.1%가 각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0.1%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런데 허경영을 만나버렸으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